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6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많이 상승하지 않고 그냥 약간 강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뭐 다우가 0.03%, 나스닥 0.1%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했지만 뭐큰 상승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단 그 지표를 보면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제조업 PMI 지수가 50.4가 나왔고요. 이거는 6개월 만에 그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PMI 지수도 53.5가 나오면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여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해석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이 금리를 해야 한다라는 게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미국 시장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지표가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이런 거일 수는 없거든요. 지표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산정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상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표가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이 지금 미국 시장을 약간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사실 미국 시장은 이런 거거든요. 5월 달에까지 금리 인상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를 할 거야. 뭐 요게 시장의 대세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지표로 인해서 희석이 돼 버리는 거죠. 또 기업 실적이 나빠야지만 침체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기업 실적도 지금 보시면은 현재 발표한 기업의 76%가 영업이익이 좋게 나와요. 전체 발표 예상 기업 중에서는 66% 정도가 예상 수익률 높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기업 실적이 바닥을 쳐야 되는데 기업 실적도 잘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상을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숨어 있는 거죠. 뭐 겉으로는 연준도 5월에 한 번만 금리 인상할 거야. 뭐 시장의 월가들도 뭐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분위기 있지만 지표라든가 실적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한 게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시장을 못 끌어올리는 상황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CTN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은행 부도 사태가 나면서 스트레스 양적 완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 돈을 또 시장에서는 흡수할 거, 시장에 들어갔던 돈을 다시 흡수할 건데 그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된다고 하죠. 1,000조. 2, 3주 안에 될 거다. 몇주 안에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2, 3주란 말을 없었고 몇주 안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이 뭔가 불안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과거 사례로 이런 실적. 예를 들어서 뭐 CSX 코퍼레이션이나 HCA가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3% 6% 올랐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그러니까 항상 실적이 좋으면 그 온기가 주변으로 싹 번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만약에 그 상황이 연출된다면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이 지금 지난주 상황이 여원째도 되는지.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24부터 28일까지죠. 28일까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빅테크.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로 뭐 순이익이 24%가 줄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0% 정도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구글의 뭐 모기업인 뭐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메타 플랫폼. 메타포는 이제 그 저기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맥도날드, 보잉 뭐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만약에 실적이 좋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뭐 발표 예상된 기업 중에 66%는 전부 실적이 좋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 기업들 중에 나쁜 기업도 있겠죠. 어쨌든 기업들 실적이 시장을 못 받쳐주거나 지금처럼 또 주가가 횡보해 버리면 이게 시장에 약간 뭔가 부담이 오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발표가 있습니다. 서비스 PMI 지수 53.5라면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뭐 시장에서는 뭐 4.3인가? 4.4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0.3% 정도 오른 걸로 보는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동안 좋은 실적과 좋은 지표에도 시장이 보합이나 강세나 약세의 흐름을 보였던 그런 어떤 모습이 거의 한 주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과 다른 어떤 지표들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나야 할 거라는 거죠. 뭐 좋으면 위로 가야 되는 거고 나쁘면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인데 그냥 뭔가가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실적에 반영을 안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나쁜 실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쁜 지표나 나쁜 실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시장에 반영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 모습이 있다면 조만간 미국 시장에는 뭔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아까 나스닥가 얘기했었죠. 0.1% 정도 하락 상승했고 다우는 0.07% 상승을 했어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그냥 횡보죠. 5일선 밑에로 떨어졌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5일선 밑으로 떨어지고 금요일 날 떨어지 그렇죠. 수요일 날 떨어진 다음에 목요일 날도 떨어지고 금요일도 내려온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월봉이 사실은 이번 달에 약간 그 올라 양봉이 돼 있어요. 양봉이 돼 있어요. 종가 1.6% 정도. 그러니까 이 1.6%를 빼는지를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월봉 완성이 언제 됩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월봉 완성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월봉 상황으로 보면 월봉 완성되는 시점에 1.5% 이상 빠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왜냐하면 30일이 일요일이에요. 30일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월봉 완성형이니까 다운은 이번 달 월봉이 음봉이 양봉이냐 결정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5일선을 수요일 날 이탈한 다음에 목금까지 내려온 상태. 근데 저는 사실은 나스닥은 벌써 추세가 이탈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시장이 견조하게 버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정부가 가스공사 외환수입을 시도했답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환율이 급격하게 1,327원에서 급격하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얼마 안 됐어요. 환율이. 근데 그 당시에 외환 스와프를 했다 그랬죠. 그게 언제 연기금하고 350불 355불짜리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언제였어요? 4월 13일 날확 빼버렸었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200에서 다 돌파했는데 갑자기 주말에 뉴스가 나오는데 가스공사와 외환 스와프를 35불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왜 실패했냐면 가스공사가 노후했답니다. 이유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반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환리스크에 놓였을 경우에 가스공사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방어하는데도 지금 이 힘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환율은 개인은 달려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외환 당국과 외국인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문제가 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뭐 기업, 뭐 연기금 뭐 이런 쪽으로 있는 것 같다는 거. 지금 통화 수합이 안 되면 진짜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통화 수합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죠? 방문하죠? 거기서 이제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통화 수업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동차도 반도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가 딱 중요한데 거기에 통화 수업이 될지. 통화 수업은 아시겠지만 미 정부하고나 상관이 없고 연준이 상관이 있죠. 뭐 미국 정부에서 뭐 압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연준이 안 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연준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 달러가 1,330원, 여기에서 1,330원에 끝났거든요. 지난주 우리나라 본자에서 1,328원에 끝났지만 여기서 30원에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요거 확인하는 시점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이 4거래 만에 900을 하회했어요. 코스닥이 900을 하회했는데 이 코스닥을 하회를 했을 때 이틀 만에 쑥 빠졌죠. 제가 고점을 예상했던 자리에서 한 3포인트 차례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떨어질 때,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약 5천억 정도. 지금 아마도 개인만 물리는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을 보셔야 하는데, 이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코 삼형제죠. 에코 삼형제가 움직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날하고 에코 삼형제하고 상관이 없었고요. 둘째 날은 에코 삼형제하고 관련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에코 삼형제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의 하락은 코스피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